안녕하세요. 유심입니다. 태국 촌부리주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사타히.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바다가 있고 나지막한 동산의 원시 밀림 속에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들이 살아 숨쉬는 곳. 그 중심에 위치한 태국 왕립 해군 기지로 찾아가 갑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스쿤빗 로드입니다. 파랗고 화창한 하늘을 기대했는데 오늘은 하늘이 저를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비가 내릴 것처럼 흐린데요. 비가 안 오면 다행이고 어차피 낯선 걸음 끝까지 가보렵니다. 이곳에서 직진을 하면 라용시티와 예전 러시아 사람들이 식당으로 이용하던 우타파오 공항이 있습니다. 전 사타히브로 우회전합니다. 파타야 시내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여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태국 왕립 해군 기지인데요. 입구가 마치 성문처럼 디자인되어 있는데 웅장하고 멋집니다. 자, 이곳을 통과해서 태국 왕립 해군 기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군부대 풍경이라 여기저기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포의 응암 비치로 가기 위해 이 길을 달리고 있는데 전방에 유병소가 나타났습니다. 근무자가 나오더니 절 행정실로 소환해 갑니다. 순간 적잖게 당황했는데요. 행정실에서 카메라에 찍힌 영상 모두 확인하고 군 시설과 관계가 있거나 개연성이 있는 영상은 모두 현장에서 삭제하고 그리고 젊은 관광 대시라는 특감과 함께 보내주는데 잠시 좀 많이 아찔했습니다. 전망 좋은 곳을 찾아 도로를 따라가는데요. 간헐적으로 자동차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기에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야생 원숭이들과 몇 마리의 개들이 또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일단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조심해서 운전해 갑니다. 이제 용기가 생긴 것인지 이놈들의 야생 원숭이들을 봐도 그렇게 무섭지 않고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 동물의 왕국 땡땡 원숭이 편 한편 찍고 가겠습니다. 어린 원숭이가 나무에 앉아 편안하게 먹이를 따먹고 있는데요. 다른 어미 원숭이가 나타나 순식간에 자리를 뺏어버리는데요. 이거 뭐 나이가 깡패인지 덩치가 깡패인지 이거 참. 쫄지에 자리 뺏긴 어린 원숭이가 가여워 보이는데요. 어디선가 어미 원숭이가 나타나 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내 새끼 자리 네가 뺏었어? 네 새끼 소중하듯 내 새끼도 소중해.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사파리에 온 느낌입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เห็นป่ะอยู่ใต้ใต้ได้แล้วสองสองอันเริ่มไปแล้วเริ่มไปยังไม่น่ากลัวกว่าเนี่ยเห็นไหมว่าลิงอ่ะมีแก้มเก็บดีขึ้นจับไม่ทันเฮ้ยลงมาอีกคนแล้ว더웠다.